어느 날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와 야구 배트를 든 2대5 100명이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대결의 시작은 모두를 궁금하게 만들었죠.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그 거대한 몸집과 무기로 단번에 2대5들을 위협합니다. 상하로는 나무를 쓰러뜨리듯 배트를 든 2대5들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2대5 100명은 야구 배트를 들고 전략적으로 포진하며 대응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2대5가 코끼리에게 다가가자 코끼리는 경고의 의미로 큰 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2대5들은 잠시 물러서지만 곧 전략을 바꿔 공격을 시작합니다. 몇몇은 코끼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다른 2대5들은 코끼리의 뒤쪽으로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자신의 거대한 귀를 펄럭이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어떤 2대5도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코끼리의 피부는 두꺼워 야구 배트의 타격을 거뜬히 견뎌냅니다. 결국 2대5들은 코끼리의 놀라운 힘과 내구성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대5들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코끼리와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의 대결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코끼리와 2대5 100명은 대결을 멈추고 서로의 용기와 노력을 인정하며 새로운 친구가 됩니다. 이 대결은 힘의 승부가 아닌 우정과 상호 존중의 승리로 마무리